안녕하세요.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월 24일 굴거리나무 꽃말은 자리를 내어줌입니다. 빨간 입자루와 아래로 제껴져 있죠. 길고 넓은 잎이 앞권입니다. 이 남부에서 이제 상록으로 월동하는데 이게 정원수로 남쪽에서는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언뜻 보면 이렇게 동남아에서 물 건너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생식물로 특히 대장산의 이제 특산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중부 쪽에서는 이제 실내 관엽식물로 좋은 소재이죠. 이 옮기는 걸 싫어해서 처음부터 자리를 잘 봐서 심어야 됩니다.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꽃다발에 있는 한 세 그루 정도가 아주 잘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예쁜 잎들도 새잎이 나오면 바로 자리를 내줍니다. 그러니까 역할이 끝나면 빨리 자리를 내줘라.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.